저희 병원 근처 약국들에서 약값을 받았는데요. 뭐 신논현, 종로, 여의도 이런 곳에 탈모 성기들 약국이 있죠. 유명한 약국들이 있는데 거의 한 10,000원 언저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네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일단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는 게 일단 정석이에요. 의사 처방이 없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약사님이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완벽한 불법이에요. 해외에서 어떤 항생제를 들여오는 거하고 같아요.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되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제약회사가 인도는 너무 그 제약회사가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수준이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약을 잘못 만들어서 뭐 소아가 사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약들도 많단 말이죠. 유통 과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에 뭐가 끼어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해도 혹은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뭐 이렇게 위조해서 보내줘도 혹은 모양만 비슷하게 만든 약을 넣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국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난리가 나죠. 그 미녹시딜 일만 해도 그 제약회사라든가 약국이라든지 모두가 다 난리가 나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반면에 고된 사람이 뭐야 몰라라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 모든 것이 불법이었으니까. 배송을 아무래도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배로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약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변질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또 높아지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거나 그랬을 때 환불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더라도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싸다 하면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피나스테리드나 제네릭 약, 우리나라 제네릭 약들이 뭐 오리지널 약은 6-7만 원 이상 했었고요. 카피약 제네릭 약들도 3만 원, 4만 원? 근데 최근에 제네릭 약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이 붙어서 저렴해졌어요. 뭐 10,000원 이하인 약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건데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검색한 거를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피나스테리드 직구 사이트 가격 나왔는데 저희가 보는 게 핀주브라는 약이고 피나스테리드 1mg이 하나 100정이 45,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100정이 45,000원이면 한정이 450원이고 한 달치가 13,500원인 건데 그 다음에 옆에 보는 게 핀페시아 150정 80,000원 그러면 한 달치 15,000원이 넘는데 16,000원? 그러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 지금 현재 제네릭 약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비싸기도 하고 약간 하여튼 뭐 그 정도 가격이에요. 우리 두타스테리드 한번 볼까요?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 카피약이죠. 100정에 5만원 그러니까 한 달치로 계산을 보통 우리가 많이 하니까 역시 500원인데 500원 곱하기 30 하면 15,000원이죠? 이것도 뭐 우리나라 제네릭 약하고 가격이 똑같네요. 그리고 두타캡 6만원이니까 하나를 600원이고 그러면 18,000원이네요. 저희 병원 근처 약국들에서 약값을 받았는데요. 뭐 신논현, 종로, 여의도 이런 곳에 탈모 성기들 약국이 있죠. 유명한 약국들이 있는데 그런 약국들 기준입니다. 이게 일반 약국들은 이거보다 물론 좀 비쌀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고 탈모 성지라고 불리우는 약국들에서 가지고 온 표를 보면 제일 저렴한 거는 지금 한올바이오의 헤어그로네요. 헤어그로가 300원이에요. 한 하루치가. 그러니까 와우 90일 그러니까 한 달치 하면은 9,000원이네요. 330원짜리 피나엔, 그 다음에 350원 피나온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의 한 10,000원 언저리인 것 같아요. 한 달치가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 카피약, 그 제네릭 약들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네요. 두타스테리드는 보면 제일 저렴한 게 380원 아보투인이라는 약이고 33,200원이 3개월치니까 11,400원 두타윈 이게 450원인데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이네요. 10,000원대 초반이 한 달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6개월치, 1년치 뭐 이렇게 사시면 더 저렴해질 거예요. 이게 약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건강에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1,000원, 2,000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런 차인 것 같거든요. 많아야 5,000원? 그리고 심지어는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요새 병원에서 진료비도 굉장히 저렴해지신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껏해야 5,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탈모약 처방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사실 얻는 이득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다. 많이 아껴봤자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2-3천원? 5천원?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병원은 검사를 하고 정밀 진료를 하고 이러면은 비싸지지만 단순히 처방 진료 기존에 했던 약을 처방 받으시는 거는 그냥 5천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처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비용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